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인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바꿀게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5월 둘째 주인데, 지난주에 휴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첫 개강이 됩니다. 그죠? 집에서 설마 오늘 배울 분량의 문제는 다 풀어왔겠지요? 풀어왔어요? 안 왔어요? 책 검사함 해볼까요? 네. 다 풀어왔을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4월달까지 공부를 했거든. 그 지금까지 공부가 이론 위주의 공부였다면은 앞으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이론만 되어 있다면은 문제를 풀면서 이론이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이론이 저절로 정리가 되거든. 그래서 지나온 과정은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 했던 책 버리세요. 1월달, 2월달 했던 책 버리세요. 3, 4월에 요약서가 있거든, 요약서. 그러면 만약에 문제 풀다가 이론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요약서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서가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를 하면 되고, 그거 요약서 원래 안 가도 돼. 그냥 나와 있는 문제만 갖고 이론 공부도 다 되거든.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없어요. 법의 개정. 그러니까 개정이 없으니까 그대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라. 출제를 하면서 낱말만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출제빈도 비중이 높았던 부분이 있고 낮았던 부분이 있겠죠.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거는 과거 출제빈도가 높았던 부분의 비중을 줄여버리는 것이고 출제를 하지 않았던 구석에서 문제를 내면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출제 이유는 문제를 출제하고 난 다음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 학생의 합격률이 높나 안 높냐 이러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문제가 쉽냐 어렵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신경을 쓰는 거는 이재기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걸 가장 부담스러워해요. 이재기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럼 그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조문을 그대로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법조문을 그대로 써버리면 이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쓰면서 글자만 바꿔버려요. 그 글자만 바꾼다는 게 그냥 지력소관청을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합격자 모임 날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그 제가 그랬죠, 그죠? 11월 둘째 주 대충입니다. 수요일 날 사랑의 연탄 나르기를 하거든.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오고 싶을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가채점 한다, 안 한다, 한다. 합격 점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럼 합격점 나왔다면은 가등기 치고 오세요. 오케이? 가등기 치고 와야 돼. 안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졌죠,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가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간다, 항상 변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나중에 오후반에 그 문제풀이반이 별도로 있답다. 예, 제거를 4회에 나누어서 한 번에 40문제면 4, 4, 16, 160문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은 150문제만 풀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돼요. 150문제. 그 이상 시험 문제 낼 거리가 없어. 낼 거리가 없어요. 절차법은 낼 거리가 없어요. 그대로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수업을 지금 이제 오늘 수업을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전날 사전에 오늘 배울 분량을 풀어와야 돼요, 안 풀어와야 돼요?
풀어와야 돼요. 이거 안 풀어오면 큰 의미가 없어요. 풀어와야 돼요. 그래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아, 이런 낱말이 있더라. 돼지꼬니 뭔지 모르겠다. 아, 이런 낱말이 있더라. 그것만 알고 오면 되는 거라. 그 모르는 거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꼭 풀어오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제 수업을 하거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책이 두 권입니다. 지금 이 책이 두 권인데, 자, 하나는 여기에 보면 해설이 딸려 있답다 있다. 이거는 오후에 공부하는 자료입니다. 오후에 공부하는 자료. 오케이? 네. 그럼 오전에 공부하는 자료는 해설이 없는 거 있죠. 해설이 없는 거. 여러분 옆에 답을 써놔놓고 공부를 하면 그 공부 안 되는 겁니다.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공부하는 거는 답이 없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면서 필기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왜냐? 나중에 요 옆에 해설에 보면은 해설이 완벽하게 되어져 있거든. 여러분들, 이 기출 문제는 누가 만들었다? 제가 만드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만들거든. 이 기출 문제 옆에 해설이 아주 매끄럽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해설만 딱 보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오전에 문제를 풀 때는 주어, 목적어, 동사만 찾아내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어, 목적어, 동사는 세 줄을 그어야 될까? 처음에는 세 줄이 그어지거든. 이게 나중에 7, 8월 달에 가면 한 개는 줄여집니다. 두 개만 줄 거면 돼. 그럼 나중에 이제 9, 10월 달에 가면은 한 개만 줄다면 딱 되는 거야. 한 개만 될 때면. 오케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만 해봅시다. 가장 많이 나온 10개 중에 하나가 소유권 보존, 다시 할게요. 공유 지분에 보존 등기를 할 수마다 없다. 그럼 처음에는 이세 개를 줄 거야지. 맞죠? 네. 그럼 나중에 가면은 이제 두 개만 줄 거냐면 이렇게만 줄 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가면 세 번째 가면은 여기만 줄 거면 돼요. 있다, 없다. 답에 묻는 거는 뭐예요? 지분을 묻는 거예요. 보존 등기를 묻는 거예요. OX를 묻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묻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거면 줄 탁탁탁 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9, 10월 달에 그 단계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네. 지분이 뭐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보존 등기가 뭐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지분에 보존 등기를 할수 있다, 없다. 마지막에 OX를 묻는다. 이 말. 그럼 있다, 없다만 갖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세 번만 읽어보면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걸 딱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오후에 되돌아보기죠. 그죠? 그 오전에 풀었던 것을 이때부터 이제 요 해설집을 갖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걸로 풀었다, 안 풀었다? 풀었지. 그러면 이걸 덮어놓고, 오후에는 이 책으로 푸는 거예요. 맞아요? 네. 풀면서, 다시 푸는 거지, 자기가. 맞다. 풀면서 요 옆에 해설로 이제 가는 거지. 맞아요. 처음부터 가면은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책을 두번 문제 푸는 거잖아요. 맞다.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네. 맞다 그러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돌아보기 이러면서 다시 푸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제 문제를 맞는 문제가 있고 틀린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때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답 노트라고 해서 노트를 뭐 크게 필기하는 게 아니고 틀린 지문 그거 한 질문 한 보기 하나만 옮겨 적으면 되지. 문제 자체를 옮겨 적는다. 보기 하나만 옮겨 적는다. 거기 몰랐던 거한 줄만 옆에 옮겨 적으면 되지. 맞아요? 네. 그럼 하루에 하면은 많으면 20줄 정도 나오거든. 20줄 이라면은 노트 필기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한 장.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8주 공부하면 8장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네. 요게 나중에 7, 8월 달에 가면 4장으로 줄어드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이게 이제 9, 10월 달에 가면 한 장으로 줄어지는 거예요. 한 장으로. 그러면 나중에는 그한 장만 갖고 내 틀린 거한 장만 갖고 답만 딱 외워가면 될거 아니에요. 원리를 묻는다, 답만 묻는다. 다음 우리 박사 논문 쓰는 거 아니거든. 정답만 맞추면 되거든. 그렇게 여기서 오답 노트 보기 하나만 탁 옮겨가지고 노트 필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노트는 한권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그냥 연습장에 옮겨 적지 말고, 그러니까 노트를 한 권을 사가지고 다 과목이 여섯 과목 안 해요. 여섯 파트로 딱 나누어가지고 제일 앞에는
민법 쓰지 말고 공시법 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세법 쓰고, 세법, 세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 쓰고, 그 다음에 그 세 개는 뭐 알아서 쓰세요. 되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일 배울 것도 풀어봐야 된다, 안 풀어봐야 된다? 풀어봐야지. 내일 공부할 거는 미리 읽고 가야지. 맞아요? 네. 내가 표현을 잘못했네. 여기서 오답 노트 정리입니다. 여기서 오답 노트 정리. 여기는 내일 공부할 거 풀어가야 돼? 안 풀어가야 돼요? 풀어가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세요. 이해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 책에 요 책을 펴세요. 이거 안에 해설 없는 거, 해설 없는 거, 해설 없는 거, 해설 없는 거를 펴세요. 해설 있는 거는 오후에 푸세요. 오후에 혼자 있을 때 푸세요. 됐죠? 네. 자, 그럼 딱딱딱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처음에 가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잠깐만 이리 와보시면은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이거든. 그럼 오늘 1장하고 2장의 반을 배우는 거라. 반을 배우는데 1장은 크게 5개가 나와요. 그 5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2개거든.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냥 원시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여기에 수많은 토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수많은 토지들을 국가가 등기부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놔야 돼요. 그럼 사람이 태어났다면은 주민등록등본에다가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등록을 다 해놔야지.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아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나 되는 거구나. 그래서 국민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사람이 그렇다면은 부동산이 있거든. 부동산. 그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약 5천만 필지가 있다면 그 5천 5천만 필지를 전부 다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그럼 여기에 땅이 있다면 자기 집 주소 쓰면 됩니다. 자기 집 주소.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뭐다? 소재 100이 뭐다? 집어 대가 뭐다? 지목 500이 뭐다? 면적. 그럼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래 딱돼 있거든. 자, 정리를 합니다. 이때 우리 1장에서 배우는 거는 5개예요. 그 하나가 토지의 등록입니다. 하나가 등록.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된다, 아니다? 해. 자, 시험에 넣을 확률은 33%입니다. 됐죠? 요 33%에 최근 5년 동안에는 시험에 50%입니다. 50%.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거는 이제 이거라, 이거. 이건데, 소재는 법에 언급이 없어요. 그냥 소재는 우리말로 말하면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그럼 행정구역의 명칭이 김포시 사우동, 이게 행정구역의 명칭이에요. 오케이? 그럼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돼,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거든. 그럼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그러면 등기부 다 고쳐야 돼요. 대장 다 고쳐야 돼요. 주민들은 등초문 다 고쳐야 돼요. 이런 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 그게 바로 직권이래, 직권. 직권. 그러면 좌표는 법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럼 지금 4개지, 4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5개지.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3개에서 4문제를 내거든. 그럼 무조건, 지목은 일단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빈도는 경계거든, 경계. 그러면 지번은 최근 5년 동안 시험에 출제를 안 했어요. 5년 동안. 그이 시험에 낼 거리가 많아. 많은데 출제를 안 했어. 그한번 출제할 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70%.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면적은 40%, 40%. 그럼 올해 이제 이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다섯 개를 오늘 1교시, 1, 2교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의 등록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풀어봅니다.